to speak. No matter what I say, it only makes things worse. From my head to my feet, I'm caught up in your curse. Yeah, you are my kryptonite. Kiss you, paralyze me.안녕하세요. 아,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앉으시죠.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이런 데는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안 해요 이런 거. 네. 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찾기는 쉬우셨어요? 네. 예. 아, 예. 네. 텔레비전에서 뵀던 분을 이렇게 보니까 예. 저라는 사람을 알고 나오신 거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많이 나와요.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아시네요. 네, 어렸을 때 많이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TV 틀면 나오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완전 명 MC. 채널이 고장났나요? 다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모든 아. 방송사에서 다 좋아하셨나 봐요. 어떠셨어요? 나오시기 전에 이 감정이 어떻게? 걱정 반. 네. 걱정 반. 나머지는 설레기도 하고. 근데 조금 떨리긴 해요. 그 떨리는 제스처가 아니고 조금 떨리긴 해요. 조금 떨리긴 해요. 네. 더우시죠? 예. 네. 이제 기온이 네. 에, 제정신을 차린 것 같더니 다시 또 더워져요. 예. 네. 더우시니까 시원한 거 드시. 시원한 거요? 네. 아, 물 드시죠. 예, 여기요? 마실 거 좀. 예. 고맙습니다. 찬 뭐 네. 드시겠어요? 저요? 저는 허브차요. 허브차? 네. 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네. 한 잔. 그리고 물도 한 잔 주세요. 네. 중간중간 이런 매너들이 좋으셨어요. 뭐 의자 미리 빼놓으신다든지 그러면서 한마디 건네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어색함 없이 거기에다가 농담도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좋았어요. 네, 이 동네 삼청동은 가끔 와보셨나요? 네, 저 여기 전시 많이 있어서 아, 예. 삼청동에서도 개인전도 하고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같이 보긴 했는데
보여드릴까요? 아니 이거 전시 팜플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두 장 나온 거 이렇게 이렇게 있고 디자인실 네. 면접 보는 거 같은데. 아. 네, 궁금해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그림 그린다고 이게 하면 저 화풍을 얘기하자면은 네.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원래 동양화 전공인데 네. 요즘에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동양화나 뭐 서양화나 크게 상관이 없어서. 아, 이게 유화가 아니죠? 아 이게 마띠에를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재료가 마띠에르라고 질감을 말하는 게 마띠에르 불어예요. 그래서 네. 그 질감 내는 그런 재료 사용해가지고 아크릴로 쓴 거예요. 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크래치 낸 그런. 기분이 좋아지는 색감이에요. 네, 그런 네.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우리 잠깐 전화물 어떻게? 지인이 여기 써 있어요.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아 지인님. 네. 네. 지인님을 뵈러 나오면서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되게 고민했어요. 네. 저는 정장이 오, 네. 좀 있는 편인데 네. 전부 감색이에요. 아? 네. 왜요? 감색이 네. 잘 어울린다고 그래갖고 오늘 감색 하나 준비했었는데 아 그래요? 아, 이럴 수가 네. 그럼 다시 만날까요? 감색 잠깐 다시 올까? 그래서 감색밖에 없어서 이것도 한 몇 년 동안 안 입던 건데 사, 네. 사만 놓고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잘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스타일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가끔 빈말 하셔도 괜찮아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이 눈이 가장 관상에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눈이 맑으시네요. 네. 눈이 맑으시네요. 네. 크고. 감사합니다. 네. 머리 스타일이 그 공주님 같은 아, 네. 그런 스타일이시네요. 오늘 특별히 헤멜 선생님들께서 신경 써서 언니 가야 돼 뭐 이러면서 해줬는데. 그러시구나. 네. 아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네. 선생님들은 그 말투가 네. 예, 이제 고정화되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제 옛날에 어렸을 때 별명이 애엄마였는데 애기들 너무 좋아해갖고 진짜 예, 애엄마였어요. 아 애기 지금도 좋아해요? 그럼요. 아, 아유 너무 예뻐요. 어떤 삶의 스승이죠. 네, 네. 애들한테 배우죠. 그 맑음이란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그 밝은 사람들을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맑고 밝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맑고 밝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분은 분명히 영혼이 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네. 신기했어요. 혼자 사세요? 네. 지금 작업실에서 거의 혼자 지내고 있긴 한데 부모님 계시는 집에서 오늘은 왔어요. 네. 작업실이? 작업실이 양평. 양평? 네. 근데 양평 너무 좋죠. 거기 작업하시기에는 너무 좋겠네요. 취미 같은 건 없어요? 운동해요. 아, 운동. 요즘에. 네. 이제 무슨 운동 하세요? 저 요즘에 달려요. 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한 5번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진짜요? 2003년? 오, 그래요? 4년쯤부터 뛰기 시작해서 조금씩 늘린 거예요. 처음엔 30분, 그리고 일주일에 한 3번 그렇게 하다가 피크로 해서 그때쯤에 하프 한번 하고 네. 저는 굉장히 그 장거리 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5.16 횡단도 도로인가? 거기를 뛰어서 걷는 다음에 넘은 다음에 부산에
용두산 공원인가? 아, 뭐 있어요. 예. 거 거기서부터 임진강까지 뛰어왔죠. 예. 그럼 되게 먼 거리 아니에요? 12일.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한 60km 정도. 그 국토 대장정 아니에요? 네, 국토 종단 마라톤. 와, 대박이다. 네. 아, 그러면 언제 뛸까요? 말이라도 같이 뛰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같이 뛰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같이 뛰고 그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강에서. 아, 뛰면서 그릴까? 그럴까? 어떻게 나오나 볼까? 그리고 전시회. 아. 어떤 여행지 아세요? 저는 그 알려진 여행지, 유명한 관광지는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아, 너무 사람들 많고 피곤해. 그러니까 막 저 로컬들 다니는 시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는 게 더 재밌어요. 그치, 그치. 네. 저랑 너무 생활하는 게 비슷하시더라고요. 약간 생각이 합이 맞아요. 생각이 제가 도하면 레하고 미파 이게 딱딱딱 봐서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또 저도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서로 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 약간은 경직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긴장되고 네. 또 연륜이 있는 수줍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은 차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마치 젊은 시절 이성과 함께 데이트하는 그런 박동감을 느꼈어요. 아 진짜요? 오기. 박동감을 느꼈어요. 아 진짜요? 오기 이런 얘기하는데 까마귀 소리가 왜 저런데? 아니 까마귀 길쩌니까. 길쩌니까. 야 까마귀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아니 중요한 얘기인데 배경음으로 좋았어요 더. 저만 웃긴 건가요? 저 약간 그런. 그러지 남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그러지 않으면서 그냥 분위기만 좋게 하는 그런 개그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며칠 전에 하늘이 너무 맑아갖고 흰 구름과 이 하늘색 하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다가 서갖고 창 밖으로 하늘을 계속 봤어요. 아. 근데 뭐 할 게 많더라고 하늘 보면서도 네? 그냥 이렇게 보면 아 너무 오늘 맑다 그러고 그만뒀는데 계속 봤더니 하늘 구름 색깔도 보게 되고 또 그 하늘색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혹시 저 뒤에 UFO가 지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 멀리서는 먹구름이 혹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의 뭐 한 시간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을 담아서 한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또 며칠 전에 느꼈어요. 이게 무심코 보는 거랑 정신 차려서 보는 것과 이 세상이 180도 달라 보여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랑도 사랑 싹이 돋아나는 순간 그치, 자신도 모르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 순간 핑크빛 사랑을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랑을 물론 사랑은 해봤죠. 사랑을 해봤는데 저는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을 잘 모른다,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뭐 손꼽으라면 그거 내가 진정 사랑했던 사람도 다섯 손가락을
반이나 쓸까?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요즘의 문제는 요즘의 문제는 내가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으면 감히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네. 성공하기 전에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면 나는 한다. 그런데 타는 인정하는데 자가 인정을 못했던 거죠.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를 이 제어를 하니까 그 사이에 세월이 가버리대요. 네.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응? 저도 잘 알았으면 결혼했겠죠. 저도 아직은 잘 모르고 미숙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자신을 성공해야지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심하게 몰아치시는 것 같은 부분에서 옆에서 보기엔 좀 안쓰럽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나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관대한 사람이 좋아요. 그런 부분 도답지 않았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장난처럼 반 얘기하기도 했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